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토요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첫 일성 어땠는지 화면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귀국 현장에 1,000명이 넘는 지지자가 몰려들면서 마치 출정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장면과 메시지, 장 소장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 정치할 거야라는 정치적의 선언문으로 읽혀집니다. 새해 단락이에요. 저 딱 보면은 미안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책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저 앞으로 정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저만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귀국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또한 자신의 책임도 있다라는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 이재명 당대표 가지고 내년 총선 못 치르겠어, 그 대안으로 결국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저 정치할 거예요, 저 대체제가 저라니까요, 저 이재명 대신 제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돼서 총선 치를게요 라고 본인을 스스로 세일즈 하더라도 호남 민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어떠한 중요한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입국장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작심한 듯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외국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바라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야권 인사 입장에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건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으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 무게감,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재명의 대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제가, 네,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시즌2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사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정치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대 윤석열의 대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뭐 시시콜콜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윤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각을 긋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기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지,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뭐 굉장히 품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양날의 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는 측면도, 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측면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당내에 유력한 일종의 경쟁자가, 그쵸,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친이낙연계라든가 뭐 친낙계 쪽에서 언제든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긴장할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뭐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오히려 당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장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선에 있어서 일종의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한 몇 년, 2, 3년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가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 게 오히려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여권의 공격이나 이게 전부 이재명 대표한테 쏠려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고 이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롯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문제로만 다 귀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한 명 없어지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네. 하는 그런 태도로 검찰이 수사한다거나 여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재명한테 갔던 모든 시선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네. 역으로 보면 정치적 어떤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사실상 선언 국민의힘 여당 측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장 소장님,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도자급 인사의 워딩으로는 네. 좀 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수석 부대변인 수준에서 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체제가 엉망이어도 이낙연 대표가 대체제 되기는 이건 어렵다 그런 반응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실정에서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자유롭지가 않다 네. 이런 수준인데 저는 그냥 둘이 싸워라 이럴 것 같아요. 싸워가지고 민주당 비명계랑 친명계가 싸워가지고 당이 분열되고 난장판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이낙연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당을 수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당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보다 더 강하게 공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싸움 부추길 것 같아요. 둘이 싸워라 싸워라 그래서 때로는 이재명 편 들어주고 때로는 예. 이낙연 편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내년에 본인들이 국정운영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줘서 국민의 심판을 받느냐 이러한 전략보다는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흠집내기로 네. 내년 총선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에 예. 대해서는 계속 잽을 날리는 형식의 예. 흠집내기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은 당내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정적이라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게 대선 주자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선 때 이 통합의 대상이었던 안철수 의원 뭐 그냥 국정운영의 회방꾼 이러면서 그냥 날려버리듯이 해버렸잖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예 당대표 선거에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다 소거해 나가고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선주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물론 또 생겨날 가능성은 있겠죠.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한 명이라고 윤석열이라고 한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를 낙점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일종의 새로운 대체제든 아니면 뭐 보완제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뭐 이른바 지금 검사령권 얘기를 하지만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날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가 좀 그래도 시끌시끌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과히 그렇게 나쁜 현상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귀국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귀국 현장에 마중 나온 친낙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민주당 내 역할론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총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본인 민주당에서 받아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보답이겠죠.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 구심력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추춤했던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장 소장님,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지방 다니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순회 강연을 하겠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의도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겠다. 왜냐하면 지금 막 공격해버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당신은 지금 당이 혁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 흔들기 위해서 지금 귀국한 거냐.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한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 정말 도저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내년 총선 못 치르겠다. 우리 다수당 안 될 것 같아. 총선 패배할 것 같아. 그러면 아,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내년에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총선의 칼날을 휘두르면 항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아져야 돼요. 특히 네. 호남 지역에서.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당대표를 대우해 주지 네. 안 그러고 뭐 무의미한 존재감 없는 뭐 지지도가 나타난다면 그냥 뭐 당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로서는 귀국을 했지만 예. 본인이 본격적인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막막할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저한테 컨설팅을 맡기시면 제가 또 잘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으로 가실 거 아니죠? 아예 안 가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총리 시절에 한때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정도로 국민적으로 좀 인기도 있었고 신뢰도 받던 그런 정치인 전 총리 전 당대표인데 지금 당장 보폭을 넓혀나간 것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뭐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떤 행보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이낙연 얼굴로 치를 수 있을까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끌어오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독단적이고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자신의 생각에 모든 걸 의지하는 방식이에요. 공적인 시스템이 대통령의 입에 막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소환한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틀림없이 문재인하고 윤석열의 대결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얼굴로는 저는 총선 치르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 전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일정하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냥 정치적 존재감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겠죠. 어떤 자리를 맡고 이낙연이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낙연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당의 자리를 갖지 않고서도 그런 이미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책임론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그런 책임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앞으로 뭐 2년이 더 걸릴지 1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총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요. 이른바 친낙계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네.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당내 반 이재명계처럼 계속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받기는 제가 볼 땐 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싸우려고 덤볐겠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을 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돼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뭐 친낙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가는데 얼굴로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해주시죠. 네. 제가 이재명 당대표 참모라면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당 틀 안에다가 가둬놓으라고 저는 조언할 것 같아요. 가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어떠한 당직 같은 걸 주는 거죠. 보직을 줘라, 당직을. 그러니까 뭐 예. 야당 파괴 저지 투쟁 위원장 예. 아니면은 뭐 후쿠시마 관련된 뭐 이러한 네. 특별 위원장. 예.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예. 피화해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한테 격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양새를 예. 취하는 거죠. 똑같이 예. 뭐 앉아서 해도 되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자꾸 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예. 이렇게 외곽 복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두리 양치장에다가 안에 가둬놓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예. 외설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절하면은 이낙연 대표도 상당히 다른 비판 받을 수 있어요.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당대표가 지금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뿌리쳐? 당신 지금 당을 위한 거에 선당우사 자세 아니잖아.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어떤 당직을 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보수의 책사로서 민주당 파괴공작을 하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완전히 흔들려서 확 분해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민주당을 누구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당내에 굉장히 반발할 만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두 사람이 모두 다 서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한다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갈등이 외부로 뭐 표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이전 대표가 아마 받아들이기는 절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네. 당 밖에서 시민사회나 이런 데하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전 대표 입장에선 당에다가 그런 자리 주겠다고 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네. 민주당에서 갈등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예. 선택은 민주당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요. 예. 자, 귀국 후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